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오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오는 지난 시간에 이 하오는 동사 앞에서 상어 역할을 하면서 뭐뭐 하기가 쉽다였습니다. 오늘의 이 하오는 동사 뒤에서 결과보호로 쓰이면서 동작이 완료됐고 그 완료됨이 만족하게 완료됨을 나타낸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다 먹었니? 너 먹었니? 어떻게 하죠? 니 칠러마 이래 되겠죠. 근데 다 먹었니? 먹는 것이 끝났니? 그 동작이 끝나는 걸 묻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죠? 그렇습니다. 니 칠하올러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니츠하올로마 좋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나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어.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잤어요. 잤는데 그잔 것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았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昨天晚上没睡好。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昨天晚上没睡好。 보시면은 수의는 수의인데 어떻게 수의했습니까? 매하우 했다. 바로 보면 결과보호의 부정은 매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매는 어디에 옵니까? 수로 앞에 옵니다. 그렇지만 저 매가 수의, 바로 잠을 자다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수의 뒤에 있는 하우를 수식해야 된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잔 결과가 매하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난 숙제를 아직 다 못했어. 어떻게 말하죠? 나는 숙제를 아직 다 못했어. 자, 빠점을 한번 써볼까요? 我把作业还没做好。 안 됩니다. 还没 같은 경우는 다 뭡니까? 부사입니다. 부사. 빠자문이 왔을 때 빠는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가 왔을 때이 부사의 일반적인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전치사 앞입니다. 그래서 我还没把作业做好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还没把作业做好 한번 더. 我还没把作业做好 좋습니다. 바로 하긴 했는데 还没好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다안 끝났다 이런 식 로 말이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풀기가 쉬워? 뭐뭐 하기가 쉽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바로 뭡니까? 동사 앞에 하우, 바로 하우가 상어로 쓰이면 뭐뭐 하기가 쉽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죠? 오늘 시험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今天的考试好做. 그렇죠. 한번 더. 今天的考试好做.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늘의 시험은 好做. 풀기가 쉽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하나 보실까요? 나는 오늘 시험을 다 풀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오늘의 시험을 다 풀었다. 자, 빠점 써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把 今天的考试都做好了. 한번 더. 我把今天的考试都做好了. 이런 식으로 주어 뒤에 how가 오면은 그것을 했고, 완료를 했고, 그 완료한 것이 내가 만족한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됩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영상을 다 찍었어. 어떻게 말하죠? 나는, 역시 빠짐을 써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영상을 다 찍었어. 이건 읽기 나름입니다. 나는 오늘 영상, 오늘 영상, 오늘의 영상이 되겠지만 이 문장은 나는 오늘 영상을 다 찍었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나는 워, 今天,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상을 다 찍었어. 찍다, 녹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今天把视频都录好了. 한번 더. 我今天把视频都录好了. 좋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너다 먹었니?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츠하올라마. 한번 더.
니체 하울라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그렇죠. 我昨天晚上没睡好. 한 번 더. 我昨天晚上没睡好.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난 숙제를 아직 다 못했어. 갑니다. 我还没把作业做好. 한 번 더. 我还没把作业做好.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풀기가 쉬워. 상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今天的考试好做. 한 번 더. 今天的考试好做.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 시험 문제를 다 풀었다. 그렇죠. 我把今天的考试都做好了. 한 번 더. 我把今天的考试都做好了. 좋습니다. 마지막. 나는 오늘 영상을 다 찍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今天把视频都录好了. 한 번 더. 我今天把视频都录好了.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